오리엔테이션은 영어학원 강사로 이름난 선배의 강연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영어 청취의 결판을 기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일승입니다. 1분 영어 발음 훈련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어휘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어휘 제시해 주시죠. 오늘의 어휘는 이 단어, 어떤 단어입니까? 화씨, 섭씨, 화씨 할 때 화씨. 이거 화씨 어떻게 읽나요? 화렌하이트, 뭐 페어런하이트. R 사운드는 리을 발음으로 하는 게 아니다. R 사운드를 리을 발음으로 해서 알아듣는 미국인을 포함한 상대방이 알아듣는 경우도 물론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평소에 혀끝으로 건들면서 리을 발음을 하지 않는 습관을 많이 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오늘 화씨, 오늘의 1분 영어 발음 단어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자, 하이픈으로 나눠주시죠. 자,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음절을 구분하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자꾸 그 R 사운드를 오른쪽으로 붙여서, 순서대로 붙여서 자꾸 리을 발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제가 하이픈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fair 먼저 하는 거죠. fair. fair. 먼저 하고 on. 하고 height. fair on height. fair on height. 이 세 개를 붙이는 겁니다. 혀끝으로 하지 말고 fair on height. fair on height. 자, 자연스럽게 같이 해보시죠. Fahren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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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시나요? Fahrenheit. Fahrenheit. 그렇게 하는 겁니다. Fair 먼저 하고 on 하고 height 하고. 제 수업 많이 들으면 뭐 정규 수강생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1분 영어 발음 미니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R 사운드는 좀 리을 발음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Fair on height. Fahren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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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이렇게 들립니다. 어떻게 들리는지 실제 실전 예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느껴보시겠습니다. A danger zone is between 40 and 140 degrees Fahrenheit, the temperature range where foodborne bacteria multiply rapidly. A danger zone is between 40 and 140 degrees Fahrenheit, the temperature range where foodborne bacteria multiply rapidly. A danger zone is between 40 and 140 degrees Fahrenheit, the temperature range where foodborne bacteria multiply rapidly. 자, 잘 들어보셨나요? 오늘 칠면조 요리법과 관련, 칠면조를 조리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과 관련된 그런 문장을 오늘 예시 문장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들렸죠? A danger zone is between 40 and 140 degrees Fahrenheit, a temperature range where the foodborne bacteria multiply rapidly입니다. 칠면조를 조리할 때 위험한 온도 존이 있다고 하네요. A danger zone이지 zone이 아닙니다. danger zone이 아닙니다. 혓바닥으로 하는 게 아니라 zone. Zzz, 혀끝과 앞 유니티 부분을 진동시키십시오. 미친 듯이. Zzz. A danger zone is between 40 and 140 degrees Fahrenheit. 화씨 40도에서 140도 정도 사이가 위험한 구역, 온도상의 위험한 구역이라고 하네요. Fahren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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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온도 구역이냐면 a temperature range where the foodborne bacteria 음식으로 인해서 전이되는 박테리아가 multiply rapidly입니다. 빨리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온도 범위 사이가 바로 40도에서 140도 사이라고 하네요. 오늘의 어휘는 Fahrenheit 한번 잘 들어보시고 박테리아도 한번 발음해볼까요? 오늘 R 사운드 잡은 김에 박테리아. 박테리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Bacteria.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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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싸운드 재밌지 않나요? 혀끝으로 안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오늘 어휘는 Bacteria가 아니라 화씨, Fahrenheit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또 저한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알싸운드를 이렇게 하니까 정말 잘 된다. 그런 건 알겠다. 근데 R사운드를 혀끝으로 해도 잘 알아듣던데 혀끝으로 하든 리을 발음으로 하든 안 하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저한테 가끔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막 띄워주시죠. 이 두 단어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어휘는 우리가 신선한 할 때 fr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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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끝을 닿지 않게끔 fresh 이고요. 하지만 우리 그 뭐 살 내지는 뭐 그 과일의 과육 할 때 flesh 이거는 반드시 flesh 혀끝이 반드시 닿죠. 왼쪽에 있는 신선한 어휘는 fresh. 그 다음에 혀끝으로 소리 내는 소리는 flesh. 그러니까 신선한을 혀끝으로 소리 내면 flesh.
그러면 신선함도 flash, 과욕도 flash. 뭐 어떻게 구분하려고요? R 사운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반드시 구분해야지만 두 단어가 구분이 되지만 Fahrenheit 같은 경우는 뭐 Fahrenheit 해도 상대방이 아마 알아들을 겁니다. 하지만 평소에 R 사운드를 혀 끝으로 내지 않는 훈련을 많이 해둬야지만 그래야지만 Flash, Fresh 이런 거 구분할 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R 사운드는 혀 끝으로 좀 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당장 이 1분 영어 발음 코너만 꾸준히 들어보셔도 아마 R 사운드는 잡힐 겁니다. 왜냐면 저는 R 사운드 잡기 전문이거든요. 저를 잘 따라주시면서 R 사운드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어휘는 화씨 Fahren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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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어휘는 Fahrenheit였습니다. 자, 다음 1분 영어 발음 시간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일승 강사였습니다.